ICT 기술을 활용해 미디어 혁신을 모색하는 미디어 테크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SBS가 25년간 쌓아온 동영상을 참가팀에 활용하도록 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심영우 기자입니다. 인기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남자 주인공과 직접 대사를 주고받으며 정확한 한국어를 익힙니다. 주변 지역과 관련된 동영상이 지도에 표시되거나 영상 속 제품을 바로 찾아 구매하는 서비스 등 어제 열린 SDF 넥스트 미디어 챌린지엔 동영상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 13팀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SBS가 25년간 축적해온 동영상을 방송사상 처음으로 개방해 개발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아카이브에 접속해서 영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스타트업 대열에 합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영상 속 인물과 가상 대화하는 교육 서비스를 발표한 쿠키 랭귀지 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직접 얘기하는 듯이 인터랙션 할수 있어서 한국말을 가르쳐줘요. 동영상을 활용한 맞춤형 회화 교육 서비스를 내놓은 튜터링 팀은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 정신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최대한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SBS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고급 콘텐츠를 보유한 방송사와 스타트업이 공존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